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을 설치한 지넉 달, 일각에서는 수사 마무리설이 흘러나옵니다. 검찰이 수사한 주요 피의자들은 대부분 기소됐고, 오는 금요일부터는 옥시 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 세퓨제조사의 오 아무개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특별수사팀까지 설치하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나서는 듯했지만, 진행된 수사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수사 범위를 PGH, PHMG 성분이 포함된 일부 제품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조사에서 CMIT, MIT 성분과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정부에서의 어떤 그 독성 실험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렇게 소극적이고, 좀더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봐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CMIT, MIT는 이미 2012년 유독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성분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C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의 백서에도 유해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인이 됐다고 돼 있어요. 1차 백서가 좀 불분명했다면 2차 피해 조사에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이 수사를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범위를 검토하겠다던 검찰이 정부 조사를 수사 가이드라인 삼아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과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만든 SK 케미칼은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SK 케미칼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중 92%의 제품에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의 독성 물질이 SK 케미칼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케미칼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에서 단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SK 케미칼이 해당 성분을 공업용 항균제로 신고했고, 살균제 제조사들의 물질의 독성을 알렸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몇 년에 걸쳐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상대 회사가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유해한 물질이 가습기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뭔가 호흡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어떤 다른 어떤 해명도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SK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검찰 수사가 아니면 기업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자꾸 언급한다는 점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앞으로 해야 할게 많고, 그리고 이제 더 규명해야 될 일도 많은데, 사실 그게 수사가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K 케미칼은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천인공노할 살인 제품을 처음으로 만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MIT, CMIT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죄 외에 SK 케미칼은 PHMG라는 옥시와 롯데와 홈플러스가 만든 그런 제품의 원료도 공급한 그런 죄를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5년 만에 칼을 빼든 검찰이 변죽만 울리고 수사를 끝내지 않을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현재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보도들을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